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의 준수한 사용자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를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자, 우선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예, 물론 처음이신 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요. 하지만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하는 것은 인생을 여기에다가 갈아넣은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현실의 문제를 광경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맞게 옮기는 것은 천재적인 엔지니어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선구자들은 천재가 아닌 사람들도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론을 따르면 천재적인 표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고안해놨습니다. 이런 방법론을 잘 모아서 정립해둔 것이 광경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좋은 표를 만드는 표준화된 방법론이 궁금하다면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살펴보세요. 표에 대한 시야가 획기적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자, 정보가 많아지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미래에 성능이 느려진다면 또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다면 인덱스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덱스는 데이터가 쓰여질 때 미리미리 정리 정돈을 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잘 정리 정돈을 해두면 데이터를 읽을 때 놀라운 속도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1시간짜리 읽기 작업을 1초에 끝날 수 있는 놀라운 매직입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있는 그대로 사용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또 데이터베이스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웹이나 앱이나 또는 다양한 종류의 장치들이 사용자의 금융정보나 사용자가 작성한 뭐 글이나 또는 장비가 만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용하는 UI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다리 역할하는 기술을 중간에 있다는 뜻에서 middleware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사용법을 배웠다면 middleware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좋은 경로라고 생각돼요. 오라클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middleware 기술로는 범 자바 진영의 JSP, 서블릿, 스프링과 같은 것이 있고요. 이보다는 덜 사용되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PHP, 파이썬, 노드.js, 루비와 같은 기술들도 오라클의 middleware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라클 수업이 즐거우셨나요? 자, 공부는 일단 한쪽으로 좀 밀어두시고요. 오라클을 이용해서 무엇을 해볼까를 곰곰이 생각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축하드립니다.